오늘 바쁘단 말이야. 오늘 스케줄 브리핑을 받으셔야 돼요. 스케줄 브리핑. 무슨 말이야? 뭐지? 어? 아 지금 매니저 돕는데 뭐. 안녕하십니까. 홍현희 씨 1일 매니저. 야, 1일 매니저? 네. 저희 오늘 이씨가 함께 해주는 거. 오늘 1일 매니저야 내가 오늘. 대박. 자, 스케줄이 오늘 뭐냐면요. 아침에 일단 샵에 가야 돼. 그다음 오늘 화보 촬영 있지 또. 그다음에 또 라디오도 있지. 오빠. 힘들어. 스케줄 오늘 하나만 잡아주세요. 스케줄 오늘 하나만 잡아주세요. 어, 오전 하나, 오후 하나야. 안 받아줘. 누가 보면 10개 도는 줄 알겠다. 오빠, 그 광고 촬영 건 어떻게 됐어요? 뭐라고? 광고 촬영 건이요. 미안, 날라갔어. 잘 봤네. 이 집 너무 재밌어. 일단 뭐야? 앉아. 하는 거? 일단 앉아. 앉아봐. 와, 스킨케어까지 해주시고. 피부 관리. 진짜 전화는 사실 저도 이제 좀 잡지 화보 같은 간소한 게 또 있어가지고. 어. 이런 매니저가 어딨냐. 또 남편이가 더 신경 써서 이날 준비해주더라고요. 괜찮아요, 오빠. 아, 피지 빼는 거야? 네. 더 잘하잖아. 아, 저기 빨아들이는 거구나. 아. 아. 피지까지 사랑했어, 내가. 어떻게 보면 되게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좀 싫더라고요, 저는. 특히 제 와이프가. 오늘 자기 어디 이렇게 하고 지금 나가려고 그랬지? 샵까지? 네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왜냐면 자기는 어쨌든 연예인 아니야. 옷을 좀 오늘 가만히 봐봐. 이거 내가 사준 거잖아, 이거. 옷까지 또 센스 있어서. 자, 야, 최고의 매니저다. 너 나 너무 대접받는 느낌이었어. 편하게 갈아입고 하면 되잖아. 진짜 감동 먹었어. 왜? 의상까지 준비해 준 거야? 내가 왜 준비한 줄 알아? 너가 자꾸 내 옷 입고 와서 보니까 여자가 쓴 거야. 너무 좋다. 남편이 매니저를 왔으면 행복해. 고마워. 와, 이거 입고 하는 거 되게 편하네. 그래, 이렇게는 그래도 좀 연... 그래, 이렇게는 그래도 좀 연... 예뻐, 예뻐. 이런 걸 좀 입으라고 이런 하더라고, 이런 거. 진짜. 맨날 그냥... 나 맨날 티셔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지금 봐봐. 이렇게 옷 관리 참 잘해, 제이슨. 그래도 우리 오늘 연예인님 아니야, 나한테. 오늘 아티스트. 아, 누나 혹시 술술 하세요? 어. 오른쪽 텀블러가 죽이고요. 오~ 왼쪽 텀블러는 와~ 한번 볼까? 곤약국수예요. 어머, 아, 어머, 어머. 아까 그래서 텀블러가 네 개. 오늘 텀블러 네 개 있었잖아요. 첫 번째 저 죽이었고요. 아, 전복 죽이야. 두 번째는 동치미. 근데 동치미도 국수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곤약면으로. 동치미 좋아하니까 동치미 국수 넣었어. 세 번째는 뚜렁. 와. 씹는 걸 좋아하니까. 네 번째는 와. 보리차까지 준비했습니다. 와. 와. 이거 너무 감동이다. 이거 진짜 죽이야 이거는? 네. 죽입니다, 누나. 아, 둘 중에 하나만 드셔야 돼요, 누나. 죽을. 죽을 마셔. 부드럽게 들어가니까. 어때요? 어, 너무 좋다. 지금 픽이 뭐예요, 지금? 죽. 스무트하네. 사랑, 어떤 이런 게 들어가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저건 사 먹을 수 없는 거지. 드셨네. 우와. 야. 어, 다 먹었어. 와. 벌써요? 응. 네 개나 있으니까 빨리빨리 먹어야지. 어? 뭐야? 다 지금 드시면 안 돼요. 죽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게 죽이야. 뭔 소리야? 동치미? 동치미? 아, 근데 둘 다 먹으면 안 돼. 자기 붓는다니까 짠 거 먹으면 돼. 계속 짠 거 먹지 말라 하니까요, 누나. 어머, 어머, 어머. 먹기 너무 편해. 너무 맛있어. 죽은 죽대로 따뜻하게 먹고 국수는 국수대로 차갑게 먹으니까. 온도가 생명이에요, 음식은. 우리 쓴매 칭찬해. 거울, 거기 있고요. 보시죠. 어, 서점에 뭔가 이런 느낌. 아, 린다즈라고 또 주장하고 있죠. 너무 좋아요. 제가 이쁘리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. 치아. 치아 확인 좀. 아니, 원래 보통 이런 데가 더 시원. 이렇게? 맞아, 맞아. 네. 어. 원래 여기가 제일 시원해. 여기가 보여줘. 넣을 수 있네. 조명 꺼드릴게요, 그러면. 어우, 시원해. 남편이니까 이게 좋다. 겨드랑이에도 선풍기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게 그렇죠. 장점이 참 많네. 강훈이도 좋다. 밖으로 살짝 보는 것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아, 좋다.
좋아하나? 좋다. 그렇지. 고양이가.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. 오른쪽 가기도 예쁘시니까 살짝 들어가지고. 제일 잘 알지? 홍현 씨는 솔직히 오른쪽 얼굴이 더 예뻐서 보통 홍현 씨가 촬영할 때 제가 오른쪽 양보해요. 어, 다르다. 와! 다르네. 선배님 달라요. 어머, 이 세시마. 어, 오른쪽이 나은데. 어, 그렇지. 어, 좋다. 밖으로 살짝 보는 것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어, 좋다.